저는 동물원에서 동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진료를 하고 있는 진료수의사 이한입니다. 파충류, 조류, 포유류 가리지 않고 모든 동물을 다 진료를 합니다. 아니야, 그거 먹는 거 아니야? 먹는 거 아니야? 특히 얘 같은 경우는 되게 근육이 나이스해가지고 튕튕 주사기에 튕겨서 좀 쉽진 않아요. 약 들어가긴 했어요. 조금 기다려보시죠. 땡겨봐. 움직이는 거 아니죠? 덕선이는 아무래도 두 살의 어린 재규어이기 때문에 뭐 혈액검사나 초음파 엑스레이에서 다 모두 건강하더라고요. 그리고 뭐 코로나나 이런 전염병도 없어서 조만간 다른 재규어들이랑 합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지금부터 저기 빨간색이 보이긴 하네요. 얘네들이 이제 주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엄마 등에 올라타는 버릇이 있어요. 새끼 발톱이나 새끼 이갈이한테 고시즌에 엄마 등을 물어 뜯을 때 스크래치가 아무래도 나지 않았나. 아빠, 엄마 등 보이시나? 지금 보기에는 물려서 찢어진 것 같은 상처긴 한데 이렇게 해서 한 2번 끊을 거예요. 여기다가 주고 네, 끝났습니다.
얘네들이 기침두기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귀에 거미경 검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충제 발라주는 처치를 할 거예요. 귀 깨끗한데요? 이 약을 바르면은 이게 피부에 흡수가 돼서 세 달 동안 귀찐득이랑 다른 찐득이, 뭐 벼룩 같은 거 예방해주는 약이거든요. 막 아팠던 애들이 건강을 되찾아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보람차고 기쁘거든요. 최대한 아픈 동물 없이 애들 건강을 오래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고요.